지역에서 KTX 세종역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KTX 서대전역 경유입니다. 유일의 분격이라는 오송의 위상에 직격탄이 될수 있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올 연말이면 오송역에서 분기하는 호남 고속철도 공사가 완공됩니다. 오송에서 남공주와 익산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대전 충남에서 호남 고속철도 가운데 일부가 기존 서대전역과 논산도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선거 쟁점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야말로 대전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대전을 경유할 경우 전용선보다 거리는 32km, 시간은 45분 늘어나다 보니 호남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45분이 더 걸리게 되며 결국 호남고속철도 KTX의 서대전 경유를 이시화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호남선 개통으로 오송역 이용자가 연간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충북도 서대전 경유는 오송역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오송역이 이용객이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송역 입장에서도 손해고 또 우리 충북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저해가 된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대전 충남에서 여야 없이 서대전역 경유를 관철시키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충북에서는 막아야 할또 하나의 숙제가 생겨났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